저기요! 나영석 PD가 되고 싶나요? 신원호 PD가 되고 싶나요? 아님 김은석 PD가 되고 싶나요? 티방세에 그 길이 있습니다! TVN 프로그램으로 TV 연출에 야마! 야마? 야마를 배워보는 TVN 방송 새로보기 티방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PD의 명백한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오늘 이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프 홍보 디렉팅의 실제와 이해. 이번 강의 교재는 바로 이겁니다. 십수년 전 이 인강의 수강자이기도 했지요. 우리 나영석 PD. 그나 PD가 이번에 다섯 할배들하고 돌아온 꽃보다 할배 리턴즈. 그 중에서도 2회를 볼 텐데 역시나 이번에도 나 PD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 나 PD는 맨날 밖으로만 나 돌아다녀가지고 TVN 본사 사무실에는 지 책상도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관계를 막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번 신작에서 주목해야 할 연출법은 바로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프로그램들이 적극 차용해야 할 셀프 홍보 디렉팅! 자, 우선 교재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뭔 할배? 꽃? 꽃보다 뭐? 할배! 자, 그럼 자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이지만 이 초반에 시청자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셀프 홍보 디렉팅 기술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저거 봤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순재용 손바닥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봤습니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알약이 다섯 개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프로그램의 H5 다섯 할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꽃보다 할배 리턴즈는 할아버지 다섯 명이 활약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국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우렁차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남의 도움이 아닌 셀프로. 어쩌다 다섯 개 먹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 아니지요. 어떻게 그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건 100% 얻어낸 PD의 디렉팅 아닙니까? 근데 셀프 홍보 디렉팅 이거만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지요. 이 그림은 이왕 촬영하는 김에 겸사겸사 프로그램의 첫방 날짜 시간을 알려주는 티저를 찍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2월 29일 금요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좀 잘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가. 왜 부탁드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틀립니다. 왜 틀리실까요? 이 할배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김용건 거의 반세기를 연기만 하신 연기의 신들 아닙니까? 갓! 난 알아준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그 긴 드라마 대사를 평생 동안 외우신 분들이 저 간단한 멘트를 자꾸 실수하신다? 말도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뭐냐? 그렇죠. 일부러 틀리신 겁니다. 왜냐? MG가 나서 뭐 자꾸 말하게 되면 프로그램 첫방 날짜랑 시간이 시청자들한테 강제로 막 주입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가. 시청률 상승을 위한 아, 나 지금 살짝 소름 돋는다 그러는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 나 PD의 무서운 눈한테 소름 돋는 셀프 홍보 디렉팅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쩔었어. 쩔어! 와, 나영석 PD 미쳤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그동안 TVN의 많은 여행 프로그램이 뭐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선이 안 찼어. 그래서 이번엔 우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감정들이 있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늘은 더 큰 우주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씨, 그것도 화성을 탐사한다? 지난 15일에 첫 방이 나가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 나 TVN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행 버라이어티의 트렌드가 딱 이제 전부 다 새롭게 갈릴레오. 아, 진짜 갈아버리고 싶다. 정말 가능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2강 장기 근속
분석 출연자 배리어 디랭킹의 실제와 이해. 와우! 자,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해볼게요. 더 지니어스로 두뇌 게임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정종현 PD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죠. 바로 대탈출! 자, 오늘은 그 대망의 첫 회를 모시겠는데요. 이 대탈출로 말할 것 같으면 낯선 곳에 갇힌 여섯 명이 초대형 밀실을 탈출한 신개념 탈출 예능 버라이어티다. 이 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연출 테크닉은 바로 장기 근속 출연자 배려 디렉팅. 무슨 디렉팅? 롱타임 워커 페어 디렉팅. 말 그대로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짬밥 좀 먹었다 하는 고참 출연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연출법이 되겠는데요. 자료 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제작진과 출연진이 식당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 장면이 되겠는데 방호동을 잘 보시면 혼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왜 저러냐? 저 기술 들어간 겁니다. 몸집이 크니까 옆 사람 안 걸리적거리게 혼자 편하게 드시라고 기술 들어간 거죠. 근데 왜 강호동만 유독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하느냐? 그건 바로 강호동이 원로급 출연자이기 때문이다. 나도 방송 경력이 작은 편 아닌데 강호동 데뷔가 1993년입니다, 여러분. 올해로 벌써 25년 차예요, 25년 차. 이런 장기 근속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아직 우리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조심조심 케어를 하고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호동 형님 잘 이렇게 케어하고 모셔야지 예능감이 더 이렇게 살아서 나올 거 아닙니까? 강호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담당 PD의 아주 스마트한 디렉팅이다. 이야, 진짜 그러네. 이게 다가 아니죠? 버스를 타고 미션 장소로 막 출발하려는 출연진들인데 자, 여기에서 또 기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봤지요? 저 광활한 버스 뒷자리에 혼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강호동. 버스 뒷자리에서도 가장 상승 창가 구석자리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학교에서 짱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버스 타고 먼 길 가는데 옆에 누가 바짝 붙어 앉아있기라도 해봐요. 호동 형님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김동현도 만만치 않은 덩치인데 절대 호동 형님 옆으로 앉히질 않습니다. 왜냐? 이번에도 담당 PD가 장기 근속 출연자 배려 디렉팅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제 아무리 인기 많고 유명한 유명재도 예외였습니다. 왜냐? 연예계 짬밥에서 상대가 안 돼. 강호동 형님 25년 차. 나는 15년 차. 너 몇 년 차야? 차. 근데 어쩌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는 없습니다. 어쩌다? 방송에 어쩌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계산 안에 벌어지는 침이랑 계획들이란 걸 왜 모르십니까? 어쩌다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곽씨.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피지컬 좋은 신동이가 버스에 타죠. 그런데 이 신동이도 어디 안 온다? 강호동이 옆이 비었음에도 역시나 어김없이 카페에 앉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동 같은 세미 돼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장기 근속자 배려 디렉팅. 나 이름 포함이 몰랐어. 제3강 시청자 게시판. 자, 훌륭한 PD가 되기 위해선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쓴소리건 단소리건 간에 말이지요. 자, 오늘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꽃보다 할배 리턴즈 시청자 게시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답게 다양한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어요. 자, 그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게시글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분 아이디 김지연님. 이분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걸그룹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이서진 씨. 걸그룹과 함께하는 배낭여행은 어떨까요? 이거는 아주 수상적인 냄새가 나지요. 할배들 대신 걸그룹? 이건 그냥 뭐 대박 사건인 겁니다. 양재동 꽃시장에서 도매가로 대량 구매한 꽃길 그냥 펼쳐지는 거지요. 아니 그럼 돈도 벌고 예쁘고 귀여운 걸그룹이랑 여행도 다니시겠다? 말도 안 된 말이지. 아니 그 꼴은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은 이서진 씨 본인이 올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